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럴 때 어떤 주의점들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지향 약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약국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우, 서울하고 익산하고 왔다 갔다 하시려면은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KTX 타고 다녀요. 그러시군요. 지금 뭐 이렇게 저희 인터뷰하는 동안 환자 오면은 약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아, 저희 근무 약사님 계셔가지고요. 아. 한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좀 조용한 공간으로 혼자 나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인터뷰 네.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지난 6일부터 이제 좀 방침이 바뀌었어요. 네. 그 재택 치료자분들 확진 판정 받은 분들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의약품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 좀 하고 계세요? 그 약을?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재택 그 확진자분들이 오셔서 조용하게 네.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요. 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급하게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약국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저희가 나가서 이제 밖에서 이제 복약지도를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말로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예, 확진자분들이 약국 그 앞에까지 온 다음에 예. 거기에 뭐 의자 같은 게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또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드리고 가시는 게 서로 좋잖아요. 네네. 밖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약 지어서 바로 드리고 복약지도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가끔 전화로 약은 미리 받아가시고 전화 상담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단 약국 안으로 들어오진 않으시고요. 네.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죠. 밖에서 복약지도 해드리겠습니다. 라면 또 다 이해하셔요. 그 제가 약국을 보통 가면 이제 약사님들 그 안에 공간을 뭐라고 하죠? 조제실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 거기 안에서 사실 밖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워낙 약국이 협소한 공간이고 또 감염 안 되신 분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저희 그렇죠. 약국 같은 경우도 소아과 산부인과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라도 예. 네, 서로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약국 밖에서 복약지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사님들이 직접 그 문 밖까지 나가서 처방전 예. 받으시고 예, 맞아요. 또 약을 만들어서 다시 건네주시고 예, 저희 병원에서는 또 환자분들에게 미리 인지를 좀 시켜주셔서요. 네네. 예, 약국 노크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처방전 받고 조제해서 다시 나가서 드리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한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었나요? 일단 뭐 이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네.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응할 틈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신속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건데 일단 예. 내려온 거는 반드시 환자도 약사도 KF 마스크를 반드시 써라. 아, 마스크를. 그리고 적어도 복약지도 할 때 1m 이상의 거리를 둬라. 예, 그리고 수시로 환기시켜라. 수시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10분 이상 환기시키고 알코올로 수시로 소독하고 가급적이면 뭐 일회용 장갑을 낀다든가 어쨌든 방역 수칙에 따라서 최대한 약국에서 서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국민이니까. 예.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약국이 크고 좀 인력이 되는 데는 공간을 따로 만들겠지만 저희 같은 작은 동네 약국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죠. 현장 인터뷰를 담은 몇몇 보도를 제가 보니까 네. 그렇게 약국 바깥쪽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분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네. 그러면은 나 확진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 눈치 네. 보인다 이런 반응들도 있던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나요? 그렇죠. 확진이신 분들이 네. 밖에서 대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국으로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좀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저희 약국 제가 본 경험으로는 확진 아니신 분들이 왜 확진자분이 약국에 들어오냐. 아, 또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입장이 바뀌면 서로 내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야, 이게 참 뭐 어쨌든 간 직접
그뭐 대리인을 통해서 약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급하게 바뀐 것 같긴 한데 또 네. 이에 따라서도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조심해야죠. 그 어떤 약국들 보니까 외부에 어떤 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약을 그쪽에 놓고 찾아가게끔 한다 뭐 이러던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 주변에 약사분들이나 뭐 이렇게 연락하시면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기보다는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동안은 지인들이 대리하거나 아니면 퀵이 있죠. 예.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퀵비도 내주면서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비로 퀵을 불러서 하면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그 전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전화로 내가 처방받은 그 약의 이름이나 성분 같은 거뭐 이런 걸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약 봉투에 네. 다 약명이 요즘은 다 나가잖아요. 예. 일단 받아가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은 일단 얼른 받아가고 예. 또는 퀵으로 받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꼼꼼하게 다 적어드리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지도를 복약 그러면 지도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제 궁금한 게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예. 약국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시면 또 저희가 전화로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참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늘 약국 안전을 업무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두 배로 힘들어요. 동선도 예. 동선이 상당히 복잡해지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받는 비용도 다를 감기약은 네. 그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이건 또 본인 부담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 또 환불 처리도 해야 되고 항의가 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때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또 저희도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저희 체력 안배도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이 근무 강도가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이렇게 추가로 뭐 관련해서 인력을 더 고용하시거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약국에도 확진자가 생겼었거든요. 약국 실장님께서 안에도? 예, 아프셔가지고 이제 예. 그분이 일주일간 쉬셔야 되니까 네네. 저희가 또 추가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힘들게 지금 전 국민이 힘들게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수가도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적정하게 돼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생각할 틈이 없고 너무나 자주 바뀌고 또그 수가 책정은 했다고 하지만 정책이 아직 반영은 못 됐어요. 프로그램도 바꾸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예. 일단 고지만 했고 아직 그 청구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빨리빨리 어쨌든 환자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책에 이제 수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수능을 하지 뭐 수가가 적정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것을 민초 약사들이 지금 막 그거에 집중할 시간은 없는 것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다. 같아요. 네, 신경 쓸 겨를이 계속 바뀌니까.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자가 검사 키트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판매 가격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예. 혹시 약국에서 얼마에 판그 저기 저희는 그냥 원래 6,000원 밖에 고지가 돼 있었는데 예. 지금도 그냥 6,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뭐 일부 편의점은 5,000원으로 내리기도 했다던데 그게 또 내리기도 네. 쉽지 않다면서요.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던데요,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상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예. 도덕적인 한쪽에서만 또 싸게 받거나 한쪽에서만 또 비싸게 받으면은 어떤 저희들끼리 좀 그렇죠. 불편한 부분이 네, 생길 그러니까 수도 있고. 약간 서로 다좀 눈치를 보고 어떻게 그런 면이 보면 있을 수도 그럴 있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가격 환자분들이 너무 또 자가키트도 6,000원인데요. 사실 하나씩 사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보통 2개 이상. 네, 뭐 5개씩 사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가격은 형성이 되겠죠.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틈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환자분들이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막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 그 다들 아파요. 지금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모두가 처방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 60대 이상이어야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40대, 50대는 또 고위험군이야만이 되고 또 면역 저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좀 한정지어서 처방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5일 안에 빨리 먹어야 효과를 그렇죠. 보고
또 금기 약품도 되게 많고. 그럼 또, 보통 어떤 약들이 처방이 됩니까? 확진된 네,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산부인과 소아과 앞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연령대가 낮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 이런 약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는 약 위주로 그리고 이제 푹 쉬면서 스스로 면역을 높여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대증요법 위주로 처방이 나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아프다고 좀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게 어떤 증상이에요? 역시 이 바이러스의 특징상 예. 목이죠. 목. 예, 인후통 이런 건가요? 예, 인후통, 기침, 가래. 경우에 따라서는 설사, 몸살, 고열. 근데 제가 약국에서 본 환자분들은 목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목 아프다, 뭐 진짜 뭐 칼로 긁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점막의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면역의 정도에 따라 다 틀린데 뭐 칼칼하다 수준으로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정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밤새 잠 안 잠도 못 잤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숨을 쉬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런 각각의 증상들에 대한 이제 약을 받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렇죠? 맞아요. 항생제 처방도 나가고 해열제 처방도 나가고 거담제 처방도 나가고 진해제 처방도 나가고. 예, 요즘에 보니까 그 롱 코비드라고 해갖고 코비드 후유증에 대한 호소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많죠. 네, 그러니까 일단 코비드가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큰 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큰 불. 예. 네, 그 큰 불이 나서 이제 그게 소각이 됐다 하더라도 잔불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 나고 나면은 또 이 잔해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처리를 잘 해주셔야 후유증이 안 남죠. 재감염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쉬고 나서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예. 많이 그 스스로 몸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러면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길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환자분도 계신가요? 그럼요. 그럼 뭐 그런 분들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후각이 안 돌아온다. 예. 아, 후각이 미각이 안 돌아온다. 후각 미각이 안 돌아오면은 코로나 끝나고도 음식 먹는 네. 재미도 없고. 그렇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죠. 이게 근데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증상 없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당히 몇 개월 동안 미각을 잃어가지고 힘드신 분들 많죠. 예. 체력이 또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휴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 쉰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게 철없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약사 그 뭐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학회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이런 롱코비드라든가 후유증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계속. 그러면 어떤 뭐 어떻게 처방해라, 어떤 약을 줘라,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나오나요? 네,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줄까 해가지고 코로나 증상이 보일 것 같다라고 찾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일단 면역을 좀 높여주는 어떤 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면역의 핵심은 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 영양제도 많이 권해드리고 장을 튼튼히. 네. 그래서 음식 조심, 특히 이제 기관지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훨씬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기관지는 점막이라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커피나 술이나 매운 음식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많이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런 음식을 조심하셨을 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런 음식들이 몸에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고 물이 빠져나가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면은 고함량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산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괜찮은지 물어보시는데요. 네, 고함량 비타민도 우리가 우리의 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잘 만들어지면 이 면역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 질병의 저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고함량 비타민 B군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고함량 비타민을 드시고 이 활력이 생겨서 과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은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몸에는 활동 에너지도 있고 면역 에너지도 있잖아요. 활동 에너지를 과하게 써버리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거기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면역 에너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제품을 먹느냐 이것도 도구로서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런 시기에는 예. 많이 우리가 에너지를 좀 비축해야 된다. 과로를 하지 않고 네. 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 음식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네네.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서로 체력을 좀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고생이 좀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우리 그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향 약사였습니다.